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 가는 곳은요, 행주산성 역사공원이라고 합니다. 거길 가기 위해서는 행주 나루토에서 좌회전을 해서 비포장을 조금 들어가야 돼요. 아직 공원이 다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일부분이 비포장 도로거든요. 작년에 여기 와서 막 지게차 빠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어떤가 한번 가볼게요. 비가 온 지 며칠 돼서 그런지 땅이 바짝 말라있어요. 빠질 것 같진 않고. 오른쪽에는 한강이고 왼쪽에 이제 음식점들이 있는데 지금 한강이 만조대가 돼서 그런지 물 색깔이 파랗진 않아요. 그 서해 바다 색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멀리 보면은 방화대교도 보이고 그 뒤쪽은 행주대교가 보이고 예전에 여기다 철책이 있어갖고 일반인들 출입이 안 되던 곳이에요. 여기 지금 왼쪽에 식당들에 앉아서 장어 구워 먹으면서 이 한강을 바라볼 수 있었죠. 이 처음에 철책 개방했을 때는 여기 오른쪽 제방에 앉아서 낚시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. 근데 현재는 낚시 금지로 돼 있고 철새 도래지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.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잔디밭이 시작됩니다. 자전거 도로도 있고 여기서부터 역사공원이에요.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살짝 그 산책하기는 좋겠네요. 저도 여기 몇 번 와보긴 왔었는데 또 지게차 타고 온 건 또 처음입니다. 잔디밭에서 하차해야 될 것 같은데 잔디가 좀 단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. 며칠 전에 비가 와갖고 그렇게 단단해 보이진 않아요. 지금 잔디밭이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. 하차할 때 마음 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를 뒤따라서 저기 화물차에 무대장치하는 그 포스트를 잔뜩 싣고 왔죠. 저 한차만 하차하면 됩니다. 그 양은 많지 않은데 땅이 좋아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잔디밭이 딱딱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얘가 원래 그 한강 그 하천면이었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진 않겠죠. 역시나 예상대로 지게차가 밟으면은 땅이 약간씩 꺼지고 있어요. 요거 한 번만 여기서 뜨고 나머지는 저 뒤쪽 가서 떠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말에 이거 지금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행주문화제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그 축제가 벌어져요. 특히 아마 토요일 날 야간에는 수상 불꽃놀이도 하는 것 같아요.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한번 구경할 만해요. 근데 별로 이거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물건 내리러 와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었지 어디 홍보 현수막도 한 번도 못 봤어요. 제가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갖고 여기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. 하긴 뭐 그냥 이렇게 해놔도 다 찾아오긴 찾아오더라고요.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검색해봤는데 그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하는 그 축제에 관한 거는 거의 안 나와 있더라고요. 아주 작년 거, 재작년 거만 조금씩 나와 있고요. 인터넷에 하는 홍보가 요즘 크죠. 스마트폰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니까요. 지금 홍보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그 사진작가협회에서 사진 촬영대회가 열려요. 그 상금도 좀 되고 그러니까 아마 25, 26 이틀 동안 열리는 것 같은데 모델 촬영대회랍니다. 관심 있으신 분 꼭 가보세요. 아, 위치가 궁금하시다고요? 위치는 행주산성 아시잖아요? 행주산성 매표소에서 그 행주 먹거리 쪽, 행주대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양시정공, 시정연수원이라고 있어요.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행주 외동 140-8번지입니다.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. 행주 외동 140-8번지. 이번 주말을 비롯해서 일요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까 한 번씩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결정하셨습니까? 이번 주말은 행주산성을 비롯하여 행주산성 역사공원의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. 아마 행주문화제라는 축제의 일환인 것 같아요. 여기 산책코스로도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이 볼거리 외에 먹거리도 상당히 많죠? 그 유명한 행주국수집도 있고 각종 민물장어집하고 또 매운탕집 등등등등 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맛집은 제가 일일이 열거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. 블로그 한번 찾아보세요. 검색하시면은 맛집이 꽤 많이 나옵니다. 그 와중에 이제 하차는 벌써 많이 했네요. 요거 이제 부자재 내리고 나면은 나중에 큰 거 두 번만 뜨면 끝날 것 같아요. 땅이 생각보다 많이 물르진 않아갖고 작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작업하는 쪽은 그래도 땅이 좋아요. 요거 아직 바닥 발판 하나 남았네요. 저도 이번 주말이 기다려집니다. 시간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시간 나면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. 불꽃놀이도 보러 가고 싶고. 근데 차가 꽤 많이 막히겠어요. 요 행주산성 역사공원 저 위쪽으로 좌측에 그 뚝방 쪽으로 보면은 그 위에 다 주차장이거든요. 고양시정 연수원 앞에 다 주차장인데 그래도 이 축제를 소화하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. 그 주차장이요. 꽤 넓은 주차장인데도 이렇게 그 축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버리게 되면은 그 주차장 갖고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. 이제 보시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 하차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. 금방 하는데 상차는 요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. 왜냐면 이게 3단이 쌓여 있는데 보통 철수할 때는 1단으로 쭉 갖다 놓으면은 이제 제가 지게차로다가 3단을 쌓아서 그걸 다시 화물차에 적재를 하는데 화물차에 딱 한 대를 다 지금 들어온 대로 그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. 대충대충 막 팍팍 실는 짐이 아니고 정확히 맞춰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. 하차보다는 상차가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. 그 땅이 단단해야지만 그 미세 작업하는데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래도 뭐 한차니까 뭐 오래 걸리게 하겠습니까? 어쨌든 상차는 이거 하차에 반대니까 지금 내린 거 그대로 기억만 잘하면 되죠.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이 가게 되면은 조금 또 틀려질 수가 있죠. 어떻게 상차가 됐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그대로 꾸리려면은 이제 이 화물차 사장님 얘기만 듣고 상차해주면 돼요. 뭐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. 단지 요걸 이제 지금 1단으로 쭉 깔아놓은 걸 3단으로 만들어서 얹어야 된다는 거. 그거만 알면 되겠죠? 근데 이제 행사 이 자재 같은 거는 설치는 주간에 하는데 나중에 철수할 때 보면 주로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이제 저녁 때까지 보통 행사가 하잖아요. 행사 끝나고 이제 이걸 모아놓고 다시 지게차를 불러왔고 철수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야간 시간대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게도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날 오후로다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축제 일정을 싹 살펴보니까 그 시간에도 여기선 계속 축제 일정이 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오후에 그걸 상차를 한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만 있어야죠. 뭐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온 건 아니니까요. 예정된 26일날은 사진 촬영대회도 이틀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. 그때 아마 철수하려면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. 뭐 하여튼 그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.
일단 무사히 하차 작업 마쳤습니다. 이제 철수를 하겠습니다. 나가면서 여기 이제 쭉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별건 없어요. 왼쪽에는 한강이 있고 저 멀리 행주대교가 보이고 이건 이제 자전거 도로이고 오른쪽 왼쪽에 잔디밭이 있죠. 이거 애완견 데리고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. 저도 우리 곰순이가 살아있었으면 여기 좀 많이 왔을 텐데 곰순이 살아있을 때 몇 번 오긴 왔어요. 이 공원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왼쪽이 엄청난 갈대밭이었어요.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멀리 시야가 좋네요. 아주 멀리 있는 그 행주대교도 잘 보이고 있고 하늘도 파랗고 좋네요. 오늘 같은 날만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공원을 벗어나갔고 아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길입니다. 이곳에 처음 철책이 제거되고 제가 곰순이 데리고 산책했었는데요. 그 당시에는 여기 왼쪽이나 이런 오른쪽에 뭐 배추도 심어져 있고 농사 짓는 분도 계셨고 또 맨 갈대밭에 그리고 고기 잡기 위한 어망도 설치되어 있고 막 그랬었어요. 지금 이제 그런 거 완전히 다 철수가 됐네요. 곧 여기도 공원으로 탈바꿈 돼갖고 저 위쪽 장항동까지 이어지게 되겠죠. 계속 가갖고 이제 이게 판문점까지 이어지면 그때는 뭐 제대로 자전거 한번 타볼만 할 것 같아요. 현재는 그 행주대교에서 그 북쪽으로 약 한 4km 정도? 지난번에 왜 4km를 갖다 지게차로 간 적이 있죠? 그라우팅이라는 자재를 갖고요. 거기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완공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요 길만 마저 되면은 이 행주산성을 통해갖고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지나서 행주대교 밑으로 해서 방화대교를 지나서 신평동까지 연결이 되겠죠. 그럼 신평동에서는 다시 또 자유로 옆에 길로 해갖고 거의 출판단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길이요. 지금도 꽤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까? 이게 임진각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. 출판단지까지만 저도 가봤습니다. 아, 저는 자전거 타고 가본 게 아니고 지게차 타고 가봤습니다. 꽤 오래 걸리더군요. 한 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.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